오늘이 어떤 특집이죠? 추석! 떡! 추석 명절 특집. 네, 저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고 이제 다들 집에 내려가셔서 차례 지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바빠서 못 내려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추석 때 먹는 송편이라도 이렇게 못 드시면 눈으로라도 드시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시고 추석 휴간데 재밌게 노세요. 가족들이랑 같이 가족 찾아뵈시고 좋은 추석 보내시고 송편 많이 드세요. 저희가 송편을 저희가 먹을 거지만 일단 대리만족이라도 하시라고 저희보다 먹는 것도 훨씬 많이 준비했습니다. 좋은 추석 되시고 콩컴퍼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이상한 거 준비했어. 젓가락. 아니야? 동생한테 맛있는 떡을 줄게. 아니 아니 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이 좋은 거 보여. 진짜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못 나와요? 네. 근데 떡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빠지겠냐? 떡은 이제 이거 하나에 칼로리가 얼마 돼요? 높아. 이거 탄수화물이잖아. 몇인데요? 300. 하나에? 네? 요거 하나에요? 이거 하나 300입니다. 이거 300. 칼로리 300. 아니 아무도 살쪘는데 살이 자꾸 찌고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살이 안 쪘어. 모르겠어. 살치킨 먹다 아니고 나는 진짜 살이 안 쪄요. 그 얘기 아니고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비만 여러분들 홍두 컴퍼니 주소 홍두 컴퍼니 홈페이지 가시면 있거든요. 네, 뭐 계란, 토마토, 돌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문은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다운 빙고고요. 혹시 롤 서포터나 여러 가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송 와서 하나 자 완전 꿀팁 많아요. 이제 뭐 제일 잘해요? 저요? 네. 서포터는 다 잘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쓰레쉬 애니? 애니? 솔랭에서 이기기 좋은 거 아, 그런 거 위주예요. 완전 꿀팁이네 그거. 그냥 보면 점수가 올라요. 오케이. 쓰레쉬 성대모사. 아 그거는 약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쓰레쉬 삼행시 한번 가자. 생각 좀 할게요. 네. 아 이런 바로만 나와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설마 쓰레기라고 안 하겠지. 삼행시에서 팀장님 웃기시면 한 접시 빼드릴게요. 어? 진짜로? 콜. 팀장님 웃겨라. 아 절대 안 하실 것 같은데 진짜로. 스리랑카에 계신 동포 여러분. 네. 레이모레는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쉬. 쉬세요. 이거 괜찮다. 아, 배워. 이제 민철 씨 갑니다. 쓰. 아 없어 없어. 스리랑카 너무 셌어. 스타크래프트 사랑하시는 동포 여러분 생각보다요. 스타트를 사랑하는 전세계 동포 여러분. 네. 레이모레가 추석 아닙니까? 쉬. 쉬세요. 아, 나 이제 한 개인데 조금씩. 전 티도 안 나요. 오? 오, 세게 안 나온다. 세게 안 나온다. 뭐 들었어? 아. 와사비 나온 것 같은데? 와사비? 아. 아, 완전 이거부터요. 아, 그냥, 아까.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아까 깨끗이 왜 이유가 있었어? 아. 아, 바꿨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하는 서계를 직접 일본에 가서 받아왔던 뿅뿅뿅 장군님의 이름은? 조경실 사람인데. 오. 장군하면 메가더지. 그렇지. 제가 진짜 장군하면 메가더지. 인천 삼륙작전. 아니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그러면 지금 다 하나씩 드시면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오케이. 아 나 또. 그러니까 내가 이름은 모르는데 그 시나리오는 알아. 어부를 어부인데. 고기 잡다가 일본 노략지 선에 잡혀갔어요. 장군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름을 아, 몰라. 유익하다. 왜 말로 세 글자를 초성으로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 더 드세요. 지독한 양반이네요.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왜 이렇게 울세요. 아 진짜 이응 이응 비읍 오 4, 3, 2, 1! 정답은? 땡!
임이에요. 어, 그래서 미워 못 잡았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거요. 어, 예. 용, 오, 임, 사, 용, 포. 임, 오? 용, 오? 포. 어, 아닙니다. 자. 임영박. 약간 옛날 그분과 좀 내 이름 비슷해요. 아, 표시했어요. 하늘 이분인가요? 자, 첫 번째 글자 알려드릴까요? 세 번째 글자 알려드릴까요? 세 번째 글자. 복입니다. 맞다. 이름이 아니네. 야! 도전! 자, 저 뭐였죠? 아, 누구 누구예요? 원. 원. 5, 4, 3, 2, 1. 정답은? 저 5일 수도 있잖아. 원영복. 저는 멋있다. 원영복. 땡! 양영복. 땡! 윤영복. 용! 복! 정답! 아닙니다! 아, 와사비. 힌트 나갑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을 한 글자로 고치시면 정답입니다. 적은 가까이 있다. 그럼 한 글자로 고치라고? 제 축소시켜 보세요. 적은 가까이 있다? 왜? 나 알았어. 뭔데요? 이게 힌트잖아. 네. 유? 왜? 아, 유네! 왜 유예요? 적은 가까이 있다. 아... 가까이서 너. 네. 내 옆에 있는 너잖아. 아, 유네. 땡! 어? 오. 위험보. 땡! 아? 그냥. 안! 아, 진짜. 우리 버스 몇 번 치는 거야? 아니, 이응이 C가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맞네. 정답입니다. 앞에 거 다 자르고 발로 안으로 해주세요. 편지. 아. 1,500원짜리 김밥 20줄. 어, 괜찮네. 오. 임태식. 나 그 누가 그랬지? 아, 서규원. 임기택 형님. 알겠습니다. 떡은 진짜 딱 제 가면서 밥 먹고 간식으로 한두 개만 먹 두세 개만 먹고 이렇게 막 미련하게 많이 드시는 맛이에요. 사람이 먹어도 못해요 저는. 대국민의 명절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동안 과식하지 마시라고. 과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과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과식하지 마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인데 이제 친척들, 가족들 모여서 잘 보내시고 송편은 이제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떡 먹자고 하지 마세요, 진짜. 명절에는 또 이제 장민철 방송입니다. 네. 야. 콩수! 화이팅!